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2월 9일 그들은 또 지시로 갑니다. 왕정아야, 형 하는 거 보고 잘 배워. 그들은 작업 들어갈 집을 선택하고 루린이 나섭니다. 이 집은 또 좀 특별합니다. 한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좀 모자랐다고 합니다.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누구세요? 여기 텐슈집 아니야? 급하게 대느라고 루리는 그 가까웠던 텐슈 이름을 댔는데도 그 애는 문을 바로 열어줬다고 합니다.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문소리에 나와보지만 4명이 험상궂은 남자들이 이미 대문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 텐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니에요. 잘못 찾아오셨네요. 루리는 씩 웃으며 아니야 아니야 면바로 찾아왔어 하며 품에서 칼을 빼듭니다. 어이 아줌마,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돈 좀 빌립시다. 이제야 분위기 파악된 아줌마는 재빨리 가서 600원을 가져다 바칩니다. 그리고는 자각적으로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다 빼서 루린이 손에 얹어줍니다. 더 없냐? 아, 더 없어요. 아니면 이 녹음기까지 가져가세요. 루린은 너무 거분거분하게 나오니까 묻습니다. 아줌마 혼자 살아요? 아저씨는요? 아, 제 남편은 지금 친구들이 몇 명 와서 마중 나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좀 이따 친구들이 오면 불편할 텐데 이거 그냥 다 챙기고 가는 건 어때요? 루리는 남편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걱정됩니다.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무리 싸움 나면 또 발각돼서 경찰들한테 잡힐 가능성도 컸죠. 어이 아줌마, 오늘 운 좋은 줄 알아. 하지만 경찰의 입만 뻐끗해봐. 그냥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와서 싹 다 죽여버리겠어. 가자! 하고 애들을 철수시킵니다. 이미 저번에 경찰을 죽였을 때부터 루리는 이제부터 터는 집들은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줌마의 말 한마디로 놔주게 되는 거죠. 이 아줌마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그 한마디로 두 모자간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.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, 여러분. 이 모든 걸 곁에 있던 왕정하이는 눈여겨봐왔죠. 아, 형님, 얼마예요? 와, 600원에 금붙이까지 이렇게나 많아요? 대박 간단한데요? 뭐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칼 들이밀고 돈 받아 나오면 끝? 왜 이제야 형님 조직에 들어왔을까요? 형님, 우리 아직 일찍한데 우리 한 집만 더 털고 끝낼까요? 막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자 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. 그들은 또 돌고 돌다가 샹들리에가 있는 한 집 앞에 멈춰섭니다. 저번에 그 경찰 집처럼 요 달달함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었죠. 이번에는 왕정하이가 나섭니다. 형님한테서 배운 걸 한번 써봐야죠.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. 문을 열어준 건 한 아줌마였습니다. 그 아줌마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이어 막 밀고 들어갑니다. 이제 나의 변명하기도 귀찮았던 거죠. 아니 누구세요? 누구신데 막 이렇게 들어와요? 왕정하이는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살핍니다.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. 어이 아줌마, 그 집 남편이 지금 밖에서 사고를 단단히 쳤어. 우리 지금 보상비 받으러 온 거야. 네? 뭔 사고를 그렇게 단단히 친 거죠? 그럼 좀 기다리세요. 좀 이따 집에 들어와요. 알았어. 까짓 거 뭐 기다리지 뭐. 그 넷은 신발을 벗고 객실에 그냥 쭉 앉아서 담배질을 해댑니다. 아예 이제 지네 집인 줄 알아요. 이어 좀 지나자 한 아저씨가 들어옵니다. 그의 이름은 천홍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저씨는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. 런따의 과장입니다. 런따라는 것은 그 한국으로 보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 사무실이 과장이란 뜻이죠. 속히 말하면 중국이 령도 간부였죠. 근데 령도 간부든 경찰이든 칼 총 앞에서는 그냥 다들 평등합니다. 어이, 우리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피신해 있어야 되겠어. 니네 조용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그 과장은요, 이 총과 칼을 들이대자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. 뭐야, 지린 거야? 에이, 더럽게 쓰리. 목에다 갖다 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놀래? 허원칭이 그 둘을 감시하고 다른 셋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. 결국 현금 6,000위엔, 금목걸이, 금반지, 금귀걸이, 이 세트에 또 완전 고급 술, 고급 담배는 이 4명이서 1년을 소비해도 남을 정도였습니다.
역시 털면 0도 가부집을 터는 게 제일 달달하네요. 그 술과 담배는요, 정부에서 0도 간부들한테만 주는 최고로 좋은 거죠. 평민들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사요. 요 담배 같은 건 아예 브랜드도 없고 요 올 흰색으로 된 담배입니다. 이 담배에 적혀져 있는 네 글자는 내부특공입니다. 공산당 내부에서만 공급한다는 거죠. 이어 밤은 깊었고 또 허원칭이 그 둘을 감시하고 다른 세 명은 안방에서 잠을 청합니다. 근데 허원칭은 이제는 그 일이 습관되어 나갔고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. 하여 그 영도 간부랑 토크를 하기 시작합니다. 역시나 이 영도 간부니까 이 토크에 강한 겁니다. 허원칭은 매우 흡족해합니다. 이후 형님 동생 하면서 그 밤이 깊어갈수록 토크는 진행됩니다. 아우야, 에이, 토크에 술이 빠질 수 있겠나? 내 가서 볶음 요리 맛있는 거에 그 우리 특공수 한 잔, 오케이? 에이, 그러면 완벽하죠. 사는 게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? 이어 영도 간부는 이 소매를 거두고 친히 주방으로 내려가서 중국식 요리볶음 맛이죠. 이 촤촤 멋있게 만듭니다. 그리고는 둘이 앉아서 호형호제 하면서 술잔을 오갑니다. 이건 뭔 그림이죠? 강도와 피해자가 앉아서 술 처 마시면서 히히닥닥거리고 있으니 말이죠.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그 둘은 실컷 마시다가 형님 음식 솜씨가 왜 이리 좋아요? 아, 저 이제 주식이 땡기는데 면을 어떻게 많이 부탁해도 될까요? 제 친구들도 이제 깨워서 먹여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. 영도 간부는 또 주방에 들어가서 이 소스를 넣고 야채를 막 넣고 소시지를 또 따다다 이렇게 막 넣고 면을 10인분 되게 가득 해놓습니다. 허원칭은 드디어 왕정하와 런리중을 깨웁니다. 이 형님 루리는 겁나서 못 깨우죠. 잠이 더 고플 수도 있죠. 그 셋은 그냥 굶주린 거지들처럼 10인분이 면을 거의 다 축내버립니다. 영도 간부는 그 곁에 앉아서 이 런리중과 왕정하이가 있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. 이후 식사가 끝나고 런리중과 왕정하이는 이쑤시개를 하면서 또 침대에 가서 눕습니다. 허원칭과 영도 간부의 토크는 또 시작됐죠. 그 분위기는 좋다마다 이 강도와 피해자보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형제간 같았습니다. 이후 새벽 4시가 되자 그 셋은 부시시해서 또 일어납니다. 또 마무리를 지어야겠죠. 루리는 어이 아저씨 하룻밤 신세져서 고마워요. 근데 또 우리가 가면 신고할 수도 있잖아. 밧줄로 좀 묶을게. 그들은 침실의 의자에 그 아저씨를 묶고 곁에 침대에는 아줌마를 묶어 놓습니다. 이때 그 아줌마는 아 저 죄송한데 저희 그 애기를 갖다가 제 발 밑에 놔주실래요? 제 눈에 보여야 안심되거든요. 그래? 그래 뭐 마지막 소원 까짓거 들어주지 뭐. 런리중은 애기를 갖다가 그 아줌마의 발 밑에 놓습니다. 애기는 생면부지인 남자가 안아서 그랬는지 막 울고 있어요. 허원칭은 좀 내키지 않았는지 형님 얘는 그냥 놔둘까요? 신고 안 할 것 같은데. 뭔 소리야? 잡소리 말고 빨리 진행해! 영도 간부는 그 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봅니다. 이어 허원칭은 형님 미안하게 됐수다. 살펴가세요. 대신 저 애기는 내가 목숨 놔둘게. 그는 비수를 콱 하고 영도 간부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습니다. 허원칭이 그리고 비수를 뽑자 곁에 있던 루린이 또 7번 찍어댑니다. 아이고 온 하루 멘트를 날리며 즐겁게 해주고 이 요리를 또 해주고 면까지 해다 바쳐도 결국은 똑같았습니다. 이어 울며 소리 지르는 그 아줌마한테도 몇 번 찌르고 루리는 또 마무리로 목따기를 합니다. 허원칭은 애기를 데리고 객실로 갔고 루리는 그것을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. 가자! 그제야 그들은 얼어붙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 왕정하이를 발견합니다. 얘도 조금만 더 하면 오줌을 지릴 기세였죠. 에이 괜찮아 싸네 녀석이 쫄기는 처음이 힘든 거야. 이 단번부터 너 맨날 그 똥 싸는 것처럼 시원하게 될 거야. 왕정하이는 후회 막급했지만 이미 놈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그들은 연속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죠. 경찰들은 어떻겠나요? 경찰이 죽었다?
곁에 그 와이프는 아주 흉한 멀걸로 융간당하고 또 죽어있다? 거기에다 국가 영도 간부 부부도 죽었다? 야, 이건 뭐 아예 우리 정부랑 해보자는 거야, 뭐야?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합니다. 이것은 루린 일당의 지시다. 전에는 얘네 그냥 들어와서 묶어놓고 물건만 찾아갔는데 이젠 아예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는구만. 지시 주변의 도시를 모두 잘 봐라. 루린이 친인척이거나 감옥 동기가 있나 한번 잘 체크해봐. 결국 그때 함께 있었던 305명이 감옥 동기들 중에는 총살 맞을 거는 총살 맞고 다른 지역에 풀려난 애들은 다 제외하니 왕정하이만 남았습니다. 경찰은 왕정하이 회사로 갑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왕정하이는 그냥 루린한테 사는 집만 안 빼줬다고 생각했죠. 이 살인사건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왕정하이는 이제 금방 참가했으니 그의 흔적은 없었던 거죠. 경찰들은 사장실에 들어가 앉아 담배를 딱 붙이고 어이, 네가 사장이야? 여기 왕정하이라고 있지? 가서 불러와봐. 아, 네네. 사장은 공장에 가서 왕정하이를 보고 야, 경찰들 너 찾던데? 얼른 가봐. 왕정하이는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. 자기가 사람 죽인데 참가해서 경찰들이 온 줄 알죠. 그는 사장실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른 길로 냅다 뜁니다. 그때 루린 일당은 왕정하이 집에서 나와 이 왕정하이 회사 부근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죠. 곧장 달려가서 보고합니다. 뭐? 경찰이 또? 에이, 이제 여기도 뭐 있겠네. 우리 이제 어디 머무를 곳도 없다. 우리 랑지 편야 하자. 여기서 랑지 편야란 천하를 집으로 삼아 떠돌아다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. 그들은 먼저 루린이 여친 따야리와 그의 딸을 기차역으로 배웅해줍니다. 이 돈은 몇천 위엔 챙겨주며 애를 잘 보라고 합니다. 돈은 매달 붙여보내겠으니까 애나 잘 봐. 이렇게 따야리를 보내니 밤이 되었습니다. 이 밤을 보내야 하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. 그때 여관에 주숙하려 해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? 그래도 그들은 기차역 부근의 제일 후진 곳에 찾아가서 제일 작은 여관에 들어갑니다. 어이 아저씨, 여기 하룻밤 묵으려면 얼마예요? 5위엔. 뭐?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오? 뭐 이런 삼류 여관을 다른 곳이랑 똑같이 받으려 해. 뭐? 삼류 여관? 여기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투숙 안 할 거면 얼른 꺼져! 왕정아이는 눈에 웃음을 띄우며 에이 아저씨, 깨끗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. 깨끗하면 우리 방 네게 잡을게. 오케이? 한번 구경시켜줘. 깨끗한지 어떤지 볼 수 있게. 네게의 방을 쓴다고 하자 모텔 주인은 냉큼 일어납니다. 그들은 들어가며 주위를 잘 살피는데 룸이 대충 한 10개 정도는 돼 보입니다. 어이 아저씨, 오늘 장사 어때요? 지금 손님 몇 팀이나 있어요? 아, 우리 집 맨날 만원인데 희한하게 오늘은 두 룸밖에 없네. 그래요? 뭐 주간이라 그렇겠죠. 저희 내 새벽 기차를 타야 되는데 푹 자야 돼서요. 저 제일 구석에 제일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릴게요. 당연하지. 아, 이 청년은 참 예의 바르네. 오늘은 조용할 거야. 근데 아가씨는 안 필요해? 여기 아가씨들 엄청 싸고 엄청 잘해줘. 이러면서 제일 구석 쪽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바로 이때 뒤에서 루린이 오른손에 그 손수건을 쥐고 모텔 주인이 입과 코를 막고 왼손으로는 뒤통수를 고정합니다. 그리고 허원칭은 준비해온 전기선으로 모텔 주인이 목을 꽉 조이고 다른 두 명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둡니다. 이렇게 모텔 주인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꼼짝달싹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. 왕정아야, 여관문 잠고 마무리 빨리 하고 자자. 왕정아이는 잽싸게 카운터에 가서 금일 휴업이란 그 패쪽을 밖에 걸고 문을 잠급니다. 어디 보자, 지금 투숙해 있는 두 팀은 어디 있나. 이 네 명의 악마는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드디어 204호 방 앞에 도착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. 자, 이제